예, 사람이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정말 악한 사람 만날 때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죠. 쭉 형통한 것도 아니고 고난 없는 형통 그런 거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고난을 이긴 형통 이게 맞겠죠.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다. 쿰과 완주의 싸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완주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야 됩니다. 그의 의의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거리 달릴 때 자동차에 이렇게 기름 꽉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름 꽉 채워야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악한 사람을 만난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혀가 안 좋아요. 하여튼 말을 참 독하게 해요. 말을. 악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 인격을 알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보면 압니다. 혀가 독해요. 또 하나가 항상 생각하는 게 올무입니다. 지뢰밭 인생이에요. 이렇게 올무 파고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혀가 칼이에요. 면도날. 갑자기 도르코 생각나고 요즘에는 질레스나 질레트 뭐 칠중날. 정말 어떤 사람 딱 보면 이렇게 갑자기 그 질레트 같아요. 날이 일곱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 빼면은 배 가고 또 독화살이라 그러죠. 얼마나 독한 말인지 요즘에 뭐 좀 알려진 사람들 연예인들 보세요. 인터넷 댓글 뭐 이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무게라는 것입니다. 안 읽으면 되는데 그거 읽어가지고 죽고 그래요. 그리고 숨어서 쏩니다. 익명성이라는 거죠. 이름 안 밝혀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름 밝혀야 되는 건데 익명이면 다 악마가 돼버려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이 힘이 있는 거지 익명성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갑자기 쏩니다. 대비 없을 때. 그래서 뒤통수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의 모습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은 또 연합을 잘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연합해요.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만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격려를 잘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우리 더 악한 소문 퍼뜨리자. 더 죽이는 말하자. 누가 우리를 보리오? 안 들켜. 그리고 또 묘책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죽이는 방법 아니야? 이렇게 누구 몰락시키자. 뭐 이런 걸로 그냥 온통 머리를 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 인생이고 지뢰밭 인생이고 신상털기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을 다 털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뭐 이게 극대화된 거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깊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두려워해요. 옛날 같으면 뭐 전화번호 이렇게 주는 거 어려워하지 않는데 뭐 전화번호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뭐 새로 가입해가지고 번호도 없이 뜨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되고 참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그 정보 알려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악용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교회 안에 거짓 형제를 마귀가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겠죠. 사람이 두렵습니다. 이게 마귀 괴계예요. 이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이룰 수 없잖아요. 사람 미워하는데 뭐 그를 뭐 전도라겠어요. 뭐 건져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사람 묵상하지 말고요. 다시금 하나님 묵상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잠깐 만나다 보면 진짜 두려운 것은 그 악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변질되는 거라고요. 악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노동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악한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그 속상하죠. 그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나도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합니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도둑놈들 많이 만나는 검사들도 그 도둑놈 비슷하게 돼요.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래요.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이게 자기가 정신 안 차리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이면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리와 싸우다 보면 그래서 이게 분쟁 있는 교회 보면요. 거기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이리로 변해 있어. 한 10년 지나면. 이리와 싸우다가 처음에 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리같이 돼버려요. 이게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걸 변화라 그러지 않고 이게 나쁜 거예요. 변질이죠. 동화되고 변질되고 거칠어지고 악한 마음 품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크리스찬의 간증도 없고 마귀와 손잡고 기도가 막히고 마귀가 승리한 거죠. 이게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사람이 두려운데 사람 만나다가 나도 일이 닮아가고 일이가 돼버리는 것 이게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야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초신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도하면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나의 문제를 100% 해결하는 것 전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방법이 아니라 양의 방법으로 쭉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즉각 응답된다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쭉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일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악해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 싸우다 보면은 나중엔 똑같아집니다. 누가 더 악한가 경쟁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절 앞두고 있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의 길 쭉 가고 기도의 길 쭉 가고 예수의 길 쭉 갈 수 있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인데 그 병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이 있죠. 어떤 병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여 사는 병자들. 나병 환자촌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 고성 갔을 때도 있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마을도 있고. 어떤 분이 그 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거든요. 뜨겁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근데 초신자들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또 옵니다. 이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뜨겁게 살아가는데 옆집에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돼지를 다섯 마리 키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풀어 키웠잖아요. 옆집 밭작물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들어가서. 밭이 있는데 돼지 다섯 마리가 막 난장판을 펴놨으니까 뭐 농사 다 망친 거죠. 근데 배상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래도 뭐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랬더니 저 돼지 다섯 마리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돼지 다섯 마리 가서 밭을 망쳤으니까 배상금으로 돼지 다섯 마리를 달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말이 되냐고 그거 좀 뜯어먹었다고 돼지 달라 그러니 말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답니다. 항의하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라고. 크리스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진짜 믿으면 변화가 됐나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무리한 요구하는 거라고. 왜 성질 나도록 충동질하는 거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돼지 다섯 마리 그냥 주라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은 참 초신자인데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성질은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러도 은혜. 그러니까 100조쯤 받은 사람은 100다나리온 한 1000만 원쯤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100다나리온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흘려보내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갔죠.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답니다.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이 초신자가 되시는 분이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감사절 다 될 때니까 요 때쯤 옆집에서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서 다 난장판을 폈어. 지난번에 전례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법으로 황소 7마리 벌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셨다고. 돼지 3마리하고 그지 황소 7마리하고 뭐 이게 게임이 되냐고. 그때 또 목사님이 한 번 더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화만 하지 말라고.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그 돼지 문제로 얼마나 속삭이냐고. 아니 그 밭좀 들어갔다고 돼지 다리 배상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때 그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내가 눈에 선하다고. 반대로 지금 그 황소 7마리 빼앗길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속상하겠냐고. 당신 크리스찬 아니냐고. 그냥 돌려주라 그랬대요. 그냥 돌려주라. 그런데 시시 때면서 이분도 순종을 잘해요. 아 진짜 속상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또 싱글벙글해서 또 왔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황소 7마리 돌려줬더니 밤새 한숨도 못 잤다 그러더래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니 나는 악인이고 저 사람은 선인인가. 뭐 이게 딱 판별이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봄에 돼지 5마리 끌고 갔잖아요. 그게 새끼를 쳐가지고 90마리가 됐대. 그러니까 돼지는 참 많이 낳는가 봐요. 평균 17마리, 18마리 낳는데요. 그래서 5마리가 90마리. 그래서 그거 받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신나더래요.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건데, 그죠? 예, 그거 다 드리고 5마리가 90마리로 그냥 100마리로 합시다. 20배 늘어가지고 돌아왔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어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영광을 얻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이 마을에 다 퍼져가지고 마을 전체가 믿는 분위기로 변화가 됐다고 이게 제일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승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1위가 1위로 이기지 않고 1위와 싸우되 양으로 이기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방법을 쭉 유지를 했는데 승리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보잖아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깊이 생각하더라. 깨달음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고 진짜 두려운 거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방법과 믿음의 방법으로 쭉 갈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보면 이 길 걸어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잘 보세요. 그냥 전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복음 증거의 힘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이잖아요. 행하심. 하나님 백성들의 걸어감.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거 원문을 보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2장 보면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저는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붙들고 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쭉 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쭉 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 하는 얘기죠. 그 뭐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면 이긴다는 거죠.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신, 믿을 신, 우러르랑 그 믿고 바라보는 거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람은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대로 변화가 되고 묵상하는 대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옛날 우리 일본에 1차 한류 있을 때 있죠. 1차. 1차 한류니까 옛날 얘기죠. 그 겨울 연가. 제 기억에 우리 사모가 한 100번쯤 본 것 같은데. 딱 보면 뭐 저게 15회, 뭐 16회 그걸 다 맞추더라고. 어, 놀라워. 성경을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 다 맞춰. 지금은 다 까먹었을 거야. 옛날에 한동안 뭐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아줌마들도 그랬대요. 겨울 연가 대사를 가지고 큐티하는 모임이 있었대. 거기 대사를 다 외우고. 다 외웠대, 다. 그래서 그거 묵상하고 쉐어링하고 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하여튼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배용준을 묵상하니까 배용준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때 뭐 난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한 20년 됐나? 뭐 20년까지 안 됐나? 하여튼 그 난리 났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꾸만 그 시어머니 미워하면 애도 시어머니 닮은 사람 난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 뭘 몰라요? 묵상하는 게 그 사람이라고. 아, 근데 어리석게도 원수를 묵상하면 우리 원수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묵상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왜 묵상을 해?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 닮아가죠. 하나님 묵상하면 우리 삶 속에도 전능함이 드러나고요. 전지함이 드러나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사랑, 뭐 진실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하나님 묵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만을 묵상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 새롭게 조성하시죠.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것을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드는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뭐 상황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 상황이 어려운데, 두려운데 하나님 묵상하니까 변화시켜 주시겠죠.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역전이 진짜 벌어져요. 기도했더니 활 쐈다 그러죠. 도가살. 그때 지가 맞았대. 그러니까 아마 날아온 거를 하나님이 다시 쏴든가 봐. 뽑아가지고. 그 뭐 삼국지에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화살이 모자르다 그랬더니 받은 거 가지고. 맞은 거 가지고 모아 가지고 화살 뭐 20만 발인가 뭐 구하잖아요. 10만 발인가? 예. 똑같습니다. 우리 공격하는 화살로 하나님이 되려 공격하게 맞으시고. 또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죠. 기세등등했는데 갑자기 팍 갚아버리고. 압살롬도 그렇죠. 갑자기 확 갚아버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분노하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독이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욕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더러워진 게 나죠. 나부터 더러워지지. 뭐 오물을 던지려고 그러보세요. 나부터 더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부터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신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까 사람이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일을 했던 거 다 그렇게 망해요. 여러분들 그 악한 일을 뭐 말로 막 공격하고 막 글로 공격하고 함정파고 한 사람들 한 10년 지나 봐요. 그 남아있는 자가 없어. 돌아보면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 맞닥뜨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크리스천들은요, 원수 갚는 게 전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그래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만 더러워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명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게 될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체험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이죠. 뭐로 감사할 겁니까?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그것도 뭐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승리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죠? 승리에 대한 간증. 돼지 다섯 마리 그 아저씨. 그죠? 그 줄 수 있고 배상할 수 있고 황소 7마리 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입니다. 오늘도 1만 달러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